오늘은 예대고 1학년 11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강 시작합시다. 자, 11강의 처음에 앞부분의 글들은 되게 짧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갈 수 있어요. Why are your children all around you? 자, 너의 아이들이 자, 너 주변에 있은 동안에가 되겠죠. 여기서 while은 while의 두 가지 뜻이 뭐야? 동안에 그 다음에 반면에가 되죠. 그중에서 여기서는 동안에 당신의 아이가 당신 주변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네 주위에 있는 동안에 너는 you won't have time 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맞죠? 근데 뭐 할 시간을 가지지 못해? put your life 너의 삶을 put 집어넣는 거죠? 어디 집어넣어? in perfect balance 완벽한 균형에 집어넣을 시간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집에 막 3, 4살짜리 애가 있어요 엄마가 아침에 설거지 했으니까 커피 한 잔과 함께 여유롭게 영화를 보며 이런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애가 주변에 있으면 뭐야 너의 삶을 균형 완벽한 퍼펙트 완벽한 균형이죠 완벽한 균형에 집어넣을 시간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쵸? 워킹맘들 보세요 일하고 와서 또 일하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that's really not so terrible 그렇게 그게 끔찍한 건 아니다 terrible 끔찍한 자 spend 불라 쭉 가서 as possible 나왔습니다 as possible이 있으니까 여기에 답은 as가 되겠죠 as possible 무슨 뜻이었죠? 가능한 한 뭐뭐하게 맞죠? 자, spend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이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돼? 써라 써라 as much time as possible 가능한 한 much time 많은 시간을 써라 누구랑? 너의 아이들과 함께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써라 이 사람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끔찍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You should think should니까 뭐야? 해야 한다죠? 당신은 should think 생각해야만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에 관하여? 너의 아이들에 관한 his 아이들에 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너 자신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가 되겠죠 비교급 보다는 뭐예요? 비교급 than 보다 이게 답이 되겠죠? 너 자신에 대해서 보다 그냥 너보다만 애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식이에요 그치? You had time 너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거예요 너는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었잖아 언제? Before the kids, 아이들이 were around you 네 주변에, 네 주위에 아이가 있기 전에 네 시간을 가졌었잖아 즉, 애 낳기 전에는 네만의 시간이 있었잖아 이런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trust me 날 믿어라 You will have your own time 너는 너 오은이 뭐였죠? 너는 너 자신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After they They가 누구야?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Have left니까 뭐야? 현재 완료 떠났다죠? 떠나다 아이들이 집을 떠난 후에 너 자신의 시간을 다시 가질 거야 그러니까 애가 커서 집 나가면 다시 또 너가 너만의 시간을 가질 거니까 지금은 애들 생각 많이 하고 애랑 많이 시간을 가져 라는 글이었어요 어렵지 않죠? 네 정리합시다 다음 거 가볼게요 자, and moment of happiness 하면
자, 행복이고요. 행복의 순간이죠. 행복의 순간에. 행복의 순간에. We are likely to feel likely to 하면 뭐야? 뭐뭐일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일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웃음) 자, 행복의 순간에 우리는 타임 시그널을, 자, 이그노어가 뭐야? 무시하다죠. 우리는 무시할 것 같다. 시간에 시그널이 뭐야? 신호죠? 시그널 보내 막 그랬잖아요. 시간 신호를 무시하는 것 같다. 행복의 순간에. 행복의 순간에 시간이 긴 것 같아. 늘어. 오, 이 시간이 영원해. 뭐 이런 얘기죠. 이해됐어요? The realization이 주어인데 주어가 어디까지일까 봤더니 여기까지가 다 주어고 얘가 동사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자, 단어 외우 아직 안 외우셨죠? 11번에 그치? Realization 하면 깨달음. 깨달음인데 지금 대시 깨달음을 다시 설명해 주네요. 이런 걸 본격이적 복사라고 하고요. 깨달음을 다시 설명해 주는데 대단해서 주어 동사 이렇게 되죠. ESTM 무슨 급이야? 최상급. 자, 깨달음은 깨달음입니다. 가장 최고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가장 행복한 순간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 동사로서의 레스트의 뜻은 지속되다죠? 자, 다시. 행복의 순간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그 깨달음은 만든다. 그것들을 더 어떻게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들이 뭔데? 그 행복한 순간들이죠. 더 데미 가리킨 걸 찾았어라? 그러면 가장 행복한 순간들 앞에 나왔던 얘가 되겠죠? The happiest moments. 자, 이 문장 다시 볼게요.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가장 행복한 순간들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그 깨달음은 만든다. 그것들을 더욱 훨씬 더 소중하게 만들어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교급 뭐 앞에는 대비를 쓸 수가 없죠. 자, 비교급 앞에 비교급을 강조해서 훨씬이라는 의미를 주는 애들. 훨씬 더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 훨씬은 다섯 개가 있죠. Even, still, far, a lot, much. 이렇게 다섯 개죠. Very는 쓸 수 없어서 얘가 답이었어요. Very를 지워라. 코팅이 다 있니? 자, 계속 갑시다. 접속사 원세 뜻은 일단 뭐뭐 하면 일단 우리가 recognize value, value는 가치죠. 그 순간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면 recognize, 인식하다, 인지하다 이런 뜻이죠.
순간은 순간인데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순간. 오케이? 우리가 experience 경험하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의 가치를 일단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we try to. try to는 뭐야? 노력하다. 그럼 뭘 노력하게 되니까 enjoy every aspect 모든 그것의 측면을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자, 맨 첫 문장에서 보세요. 행복의 순간에 우리는 시간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 같다. 즉,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무시하고 이게 계속될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치? 하지만 행복의 순간이라는 것은 결코 오래 지속되진 않잖아. 그걸 깨닫게 되면 지금 그 행복의 순간이 더 어떻게 되겠어? 더 소중해지겠죠. 내 말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의 가치를 인지하게 되면,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하겠어요? 그 하나하나의 모든 every aspect 모든 측면을 즐기려고 하겠죠.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고. 이해되세요? We cannot bear. 우리는 여기서 bear는 곰이 아니고요. 참다 견디다.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생각을. 뭐라는 생각? 얘들아, 전치사 나오면은 반드시 ing 쓰는 거 아실 거고요. 컴 투 언 엔드 하면은 끝나다 라는 뜻이죠. 그것이 끝난다라는 생각을 그 행복의 순간이 끝난다라는 그 생각을 참을 수가 없다. 그치? 너가 되게 지금 행복해. 근데 이게 곧 있으면 끝난다는 생각해봐. 참을 수가 없다. Senses and memories. Sense는 감각이죠. 감각과 and memory, 기억들은 are highly receptive, 아주, 자, 조심하셔야 돼요. ly가 붙어서 아주 매우가 되죠. 높게가 아니에요. 감각과 기억들은 아주 receptive, 뭐다? 수용적이다. 수용적이라는 게 받아들일 수 있다. 잘 받아들인다야. 그치? 그리고 모든 impression이 뭐죠? impression, 감동, 영감 이런 뜻이죠. 그들이 흡수하는 즉 그것들이 뭔데? 그것들이 가르치는 건 senses and memory. 자, 감각과 기억이 받아들이는 감각과 기억이 흡수하는 모든 감동은 slow down time for us. 우리를 위한 시간을 늦춘다. 우리의 감각과 기억은 아주 잘 받아들여가지고 걔네들이 받은 감동이 시간을 늦춘다는 게 시간이 안 지나갈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이런 거였는데 이 사람은 어떤 말이었어요? 지나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니까 그 하루하루를 더 즐길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 그걸 잘 깨달았냐. 이해되셨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생각하고 나면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산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어렵죠? 말이? 네.